국민 여러분들의 악성에 달려 있습니다. 특히 세상을 오래 살아가지고 분별력이 있는 우리 50대 이상, 50대 이상의 분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있는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됩니다. 젊은 사람들은 원래 분별력이 모자랄 수밖에 없죠. 경험이 적기 때문에. 그러나 그 사람들은 체력이 좋으니까 열심히 일을 합니다.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고 이 나라를 제대로 지켜가는 이 몫은 50대 이상의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게 억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젊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오늘 이 강연을 듣고 나가셔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생각을 바꾸도록 하면은 그게 나라를 바꾸는 것이고 역사를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강좌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. 문화회관에서 많이 하는 교양 강좌를 듣고 가면은 혼자서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강좌를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.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.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해서. 이게 마지막 강연이니까 이 문을 열고 나가신 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애국자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